네, 오늘은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세계 경제의 냉철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2월 1일 날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8번째 금리 인상 0.25% 베이비 스텝을 했습니다. 0.5%는 뭐 빅 스텝, 0.75%는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 같다.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이 보여서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. 미국의 이제 금융인인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 16대 의장은 이 제닛 옐런 의장, 그러니까 지난 의장에 이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 그는 올빼미파로 분류됩니다. 중도파 정도. 매파는 좀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분이고 비둘기파는 좀 온순한 파였는데 파월 의장은 중도 정도의 성향을 보이고 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중요한 시기에 그 페드를 맡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. 이 파월 의장은 1953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나서 조지타운대 법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월가의 투자은행 딜론에서 그 재직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뭐 칼라일 그룹이라는 그런 이제 그 금융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시 오바마 때 연준 이사가 되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옐린이 이제 해임되면서 제16대 페드의 의장이 2018년에 이렇게 2월에 이제 시작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. 다시 이제 2022년 1월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유임돼서 2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갑자기 이제 뭐 과열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뭐 다양한 그런 물가가 상승되는 뭐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난 상황이 되니까 그 이제 파월 의장의 힘이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는 칼라일 임원 출신으로서 개인 재산이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다양한 그 이제 그 클라인 그룹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투자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. 파월 의장이 지금 한마디 하면 모든 나라의 주식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조금 얼어붙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또 경제는 얼어붙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바로 하락세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그의 말 한마디에 몇백억씩이 이제 주식 가치가 증발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. 그가 이제 이런 그 속도,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많은 사람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이면서 세계 주식시장과 환율을 주락벼락하는 파월의 입을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미국의 힘이고 그런 미국의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달러에 대한 그 가치가 더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달러가 금리가 높은 나라로 옮겨 나가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은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달러가 더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개발도상국들이 막 그 달러에 달러가 부족해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. 세계 경제는 이렇게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무력이 아닌 금융,
이런 금리 뭐 이런 것만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. 아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만 아, 그것으로 인한 아, 그 여파는 어느 정도 지구상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그런 베이비 스텝 또 빅 스텝만으로도 그보다 몇 배 큰 그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. 이게 세계의 경제 또 세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. 그럴 때 한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워서 지속적으로 이런 수출을 확대해가고 해외에서의 많은 비즈니스가 더 활성되고 국내가 더 탄탄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많은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세계 경제의 뭐 10위권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나라이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파월 의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힘을 키워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 또 반도체 또 다양한 국가의 그 뭐 스타트업들을 잘 육성하고 경제를 더 일으키고 우리가 더 바람직한 경제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도덕성도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이익의 급급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정말 일하는 우리들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이 현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면서 파월 의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